오늘 시기적으로 참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뭐 상전 몇 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세종시의 발전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일어났던 일들을 좀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10년, 앞으로 100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그렇고요. 또한 가지는 마침 우리가 그동안 참 우리 시민들이 좀 염원해왔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는 뉴스가 오늘 뭐 우리 최정규 사장님 계십니다만 중도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다뤄주고 지금 이게 하나 굉장히 큰뭐 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가 처음에 신행정 수도로부터 출발해서 반토막 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우뚝 설 날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은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뭐 그런 결정이 국회에서 있었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예치 보면은 세종시 건설에 대해서 신행정 수도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 이때를 미리 우리 중도일보사에서 예측을 해서 이렇게 날짜를 정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거 10년을 돌아보고 미래 10년 또는 100년을 설계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고 이제 행정수도로 다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그런 전기가 마련된 이 시점에서 이러한 토론회를 한번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우리 박재무 원장님, 그리고 최정규 사장님, 그리고 한국도시건설청 LH공사 관계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한다면은 나중에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역시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이 그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세종시에 이제 32만 시민들이 살게 됐는데 우리 32만 세종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는 그두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살고 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만드는 일들 이두 번째가 돼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세종시가 건설되는 목적인 국가 균형 발전 또 자치 분권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세종시 건설이 본래 목적에 제대로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거기에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 우리 또 세종시와 주변 도시들 간의 관계, 상생 협력 문제, 그리고 세종시 안에서 균형 발전 이런 문제들이 다 해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봤을 때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뭐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저는 2003년도 12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했을 때 그때 참으로 어렵게 그 법이 통과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의 감회가 좀 새롭다 하는 느낌이 들고 그때의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100년을 설계한다면은 우리 세종시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이 겨울 우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